갔다 올게. 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아침부터 달려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왜 왔냐? 3주 전에 제가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1등, 2등, 3등 그리고 개인 두 분이었는데 개인 두 분은 지금 장황 나가죠. 그분들한테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단체 분들에게 직접 가서 나눠드리고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팁들을 공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산에는 지금 2등 당첨자에게 나눠주러 왔고요. 먼저 3등 나눠주는 영상을 보고 오시죠. 자, 여기는 플래시포지 파인더 세대를 받으실 인천의 송도 고등학교 근처인데요. 신청하신 분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께서 메이커 동아리를 운영 중이시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종종 사용하는데 한 대 고장났고 한 대는 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플래시포지 파인더가 외부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고요. 선이 바깥으로 안 튀어나와 있는 완제품이라서 딱 꺼내자마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소음도 약간 적어서 학교라든지 뭐 사무실 같은데 잘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파인더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레벨링을 맞춰야 돼. 레벨링 공부해서 얘네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 아, 이거는 푸는 거지. 푸는 거. 그렇지, 앞에서. 아, 작게 뭐. 왜? 아, 작게 뭐야. 다른 해당 방법이 게임 캐릭터나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전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적분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부품을 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에 쓰는 것보다 되게 속도도 빠른 것 같고 가장 좋은 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시끄러워서 방해됐었는데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도 쓰기 좋아서 학생들이 매번 올 때마다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겉에 프레임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잠깐 봤는데 매끈매끈하게 아주 잘 뽑혀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플래시포지 파인더 나눠드렸고요. 다음에 또 2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장애인 지역센터라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케어라고 해야 되나 해준다고 합니다. 담당 소장님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휠체어 고장난 부분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교체, 뭐 수리 같은 거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3D 프린터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그분들에게는 어드벤처 3를 제공을 할 건데요. 어드벤처 3가 챔버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재질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또한 와이파이로 작동이 돼가지고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을 걸 수가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래서 어드벤처가 나을 거라 생각했고요.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 어드벤처 3를 나눠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노즐이 235도까지 상승을 하고요. 톱니바퀴가 필라멘트를 밀어가지고 괜찮았습니까? 예. 재료가 지금 ABS가 있고요. 예. PLA가 있거든요. 저기 PLA가 이러면 USB가 필요 없이 예. 저기서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는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부품 같은 걸 계속 공급 못해가지고 수리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내쪽든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당첨이 내가 정말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또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3D 프린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3D 프린터 교육을 조금 해보려고. 3D 프린터는 되게 신기하다. 예, 처음 접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보던 거하고 또 다르게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와서 되게 신기하고 생각보다 물건이 깔끔하게 나오고
강도도 제 생각한 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왔다는 게 좀 색다른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조금만 그거 되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정도는 제가 뭐 유튜브나 계속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벤져스 3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지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공부는 할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1등 단청자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등 당첨자 분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서울의 한양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설계를 가르치는 분이신데 학교에 프린터가 없다 보니까 설계를 가르치는데 따로 출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건축물의 출력이라든지 여러 시제품들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고온용 노즐이 달렸고 그리고 전체적인 완벽한 챔버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로 출력이 가능한 가이더2가 맞을 것 같아서 가이더2를 선정하였고요. 파인더, 어드벤처3, 가이더. 가이더가 가장 배드가 크기 때문에 뭐 건축물 같은 것도 출력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안쪽 내부 공기가 좀 뜨거워지면은 자동적으로 팬이 작동을 해가지고 공기 순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필라멘트 삽입할 때는요, 공구에 들어가서 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 자동 다른 거 볼 거 없이요. 괜찮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결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출력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강의에서 사용을 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학 학생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칼이나 자를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장비나 공간을 제공할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면 이 디지털 제작 장비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기존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창의력이 약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비정형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의 창의력도 많이 올라가고 디자인 결과물들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린터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나눔 1등, 2등, 3등에서 다 나눠드렸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